법무부가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4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. 키 170cm, 몸무게 90kg 정도로 살집이 있는 편입니다. 법무부 대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인 40대 남성이 어제 저녁 8시 44분 충북 괴산문 사리면 수암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도망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화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 b 뉴스.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